여러분 안녕하세요. TVU 다정다감입니다. 가을 탄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가을만 되면은 괜히 울적해지고 외로움을 타는 분들을 하는 말인데요. 이 좋은 계절을 시국이 시국인 만큼 제대로 즐기지 못해서 이 울적함 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분이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그럼요. 저는 이번에 자칫 쓸쓸할 수도 있는 이 가을을 맛있는 도시락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저는 정말 하늘에서 이 천사가 뚝딱하고 내려온 줄 알았다니까요. 이 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럼 제가 준비한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월 하면 축제의 계절이잖아요. 올해는 이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에 우리 지역에 다양한 축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없어서 많이 아쉬웠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가 되면서 지난 16일에 대전 마임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열린 축제 소식에 들뜬 마음을 안고 달려갔다 왔는데요. 지금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아니 지현 씨, 아니 저기 지현 씨, 아니요. 아니 지현 씨 말씀을 좀 해보세요. 아 진짜 오늘은요 말로 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오로지 이 몸으로 몸짓으로만 표현을 해야 되는 날이라고요. 바로 대전 마임 페스티벌이 있는 날입니다. 몸으로만 표현하는 세계로 빠져보시죠. 말은 필요 없다. 오로지 몸짓으로만 표현하는 몸의 언어 마임. 지무하고도 신비한 마임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난 16일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인 이곳에서 대전 지역 유일의 마임 축제, 대전 아트 마임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찾아간 행사장에서 만난 한 사람. 오늘이 마임 축제인 만큼 센스를 발휘해 마임으로 인사를 건네봤죠. 저분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요? 말해도 돼요? 그럼요. 아니 저는 또 마임 페스티벌이라 해서 몸짓으로만 대화해야 되는 줄 알고.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주로 마임하면 판토마임만 많이 아시더라고요. 이렇게 벽 잡고 하는. 마임하면 종류가 훨씬 많아요. 몸으로 하는,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임이거든요. 우리가 뭐 이런 거 다 전부 다 생활 속의 마임이죠. 이 손가락 하트도 생활 속의 마임이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재밌고 매력 넘치는 마임의 마임 페스티벌이 12회째 맞이한다고요. 너무너무 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비대면 공연도 있고 오늘 대면 공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공연 같은 경우는 30명으로 좀 제한을 두고 사회적 거리를 둬서 그래도 공연을 좀 향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임 축제가 성사된 기쁨을 마임으로 표현해 주신다면? 대전의 미친 마임. 미친 마임. 할까요? 생각보다 화끈하시네요. 같이 한번 이 기쁨을 다시 한번. 미친 마임. 마임 본격적으로 즐겨보시죠. 저녁 7시부터 시작되는 본 행사를 앞두고 축제에 참여한 아티스트들의 공연 준비로 무대가 분주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저분은 은박지를 얼굴에 감싸고 뭐 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이것도 마임의 일부랍니다. 그 순수한 그 진화를 찾아가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그것을 이번에 펼칠 것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좀 굉장히 좀 시부하고 철학적이고 그런 것 같아요. 전 지금까지 마임하면은 좀 이렇게 우스꽝스럽고 관객에게 재미를 주기 위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조형물도 만들고 춤도 추고 찬바탕 그 재미거리도 주지만 마지막에는 정말 길들여진 나와의 이별 장면에서는 눈물도 나고 상당히 심오한 그런 철학적인 그런 작품을 이번에 담아놨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심상치 않아 보이는 이 공연 기대가 되는데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원 씨, 계속 왔다 갔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공연자가 분명 건물 안에서 준비 중이라고 했거든요. 바로 그때 눈에 띄는 사람, 제가 찾던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야, 이분도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아니 선생님. 제가 한참 찾았잖아요, 글쎄. 아니, 다른 분들은 저기 밖에서, 밖에서 리허설 하시던데 왜 혼자 계세요? 저는 오늘 무대에 나가지 않습니다. 네? 아니,
무대 서실 것 같은데 오늘 공연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연은 하죠. 공연은 하는데 저는 무대는 서지 않고. 공연은 하는데 무대는 안 서던데 공연은 하는데 지금 저만 못 알아듣는 거 아니죠? 비대면 온라인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 네, 그래서 저는 밖에서 하지 않고 여기 이제 특정한 공간에서 오늘 프랑스 팀하고 한국 팀들이 즉흥적으로 움직임을 주고받는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송출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여기에서 몸을 풀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즉흥이라고 하는 거면은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만약에 뭐 이쪽에서 이렇게 파도로 보냈다 하면 그쪽에서 이렇게 받고 뭐 그런 거예요? 잘하시네요. 맞아요. 몸짓은 그렇게 연결이 될 텐데 스페이스 오브 피스라는 어떤 그런 평화의 공간을 담고 있거든요. 어떤 평화를 한번 저희들만의 몸짓으로 서로 온라인으로 연결을 하면서 한번 그려내보자 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영상 통화하면 말로만 소통할 줄 알았지 몸짓으로 소통할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이 무대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이색적인 공연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몸짓을 보고 즉흥적으로 이어가는 공연이라 어떤 몸짓의 대화가 오갈지 더욱 기대가 되더라고요. 건물 안에 있는 사이 어느새 밖은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슬슬 공연이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아니 아직까지 중장비가 있는 걸 보니 무대 준비가 안 끝났나 봐요. 노노 저건 무대를 세우는 장비가 아니고 공연을 위한 장비라고요. 어머머 줄 하나에 의지해서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고요? 도대체 무슨 공연이 준비되어 있어요? 저희는 에어리얼 아트를 하는 프로젝트 루미노린이라는 팀이고요. 공중에서 뭐 높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최소 5m에서 10m 사이에서 저희가 그 위에서 춤을 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요 뭐 몸에 벨트 같은 것도 없고 뭐 밑에 매트도 없고 안전장치가 없는데 아 무섭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 연습을 해서 스스로 좀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또 마임 축제잖아요 오늘. 제가 마임 하나 준비해봤는데 제 마임 평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표정만큼은 마임 아티스트를 못지않은 것 같은데 아니 저게 뭔가요?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오, 뭔지 아셨죠? 뭔지 아셨죠? 네네, 잘해, 잘했죠? 네, 죄송합니다. 네. 아 다시 보니까 민망하네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공연 기회가 많이 있지 않잖아요. 네, 오늘도 너무 설레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공연자들한테는 공연하는 게 뭐 여자친구 만나는 것만큼 설레이는 순간인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다시 와서 관객분들 소수지만 그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영광이에요. 인터뷰하는 사이 어느덧 공연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사전 예약에 성공한 30명의 관객들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방금 만났던 에어리얼 아트 공연팀의 무대를 시작으로 드디어 제12회 대전 마임 페스티벌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 공연은 다시 봐도 제가 짜릿하네요. 그나저나 어떤 내용의 공연인가요? 낙화를 주제로 한 공연이었는데요. 온몸을 사용해 꽃이 피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던 순간이라는 뜻의 화양 연화를 표현한 아름답고도 짜릿한 공연까지 말없이 오로지 몸짓으로만 표현하는 색다른 공연에 관객분들도 넋을 놓고 감상하더라고요. 이야,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이어진 두 번째 무대는 김석환 아티스트가 펼치는 공연이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오브제 퍼포먼스를 사용해 무대를 준비했죠. 은박지에 자신의 모습을 본떠 진정한 나를 찾아 마주하고 또 깨닫는 과정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은박지와 몸짓 하나로 이런 의미를 담을 수 있다니 마음의 세계는 참 무궁무진하네요. 맞습니다. 이어진 마지막 무대는 우리나라와 프랑스 마임 아티스트들과의 즉흥 공연.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무대에 오르지 못하는 아쉬움을 영상 즉흥 공연으로나마 꾸며봤다고 합니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평화. 우리나라 대표 공연자로 카메라 앞에선 김은미 씨도 최선을 다해 멋진 몸짓을 선보입니다.
심오하다면 심오한 이 몸짓을 관객들이 어떻게 봐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연에 임했을까요? 저희가 삶을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정말 그 어떤 순수한 직관을 좀 활짝 열고 즐기는 시간이셨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냥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번엔 아까와는 또 다른 분위기의 공연들이 펼쳐지네요. 맞습니다. 밝고 경쾌한 분위기로 진행된 이 공연들은 둘째 날에 진행되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코믹 마임의 일종인 팬터마임 공연들로 무대가 꾸며졌죠. 올해도 멋지고 재미있게 꾸며진 대전 마임 페스티벌 어떠셨나요? 모처럼 많은 상상력을 함께할 수 있는 마임 공연과 함께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재밌었고 아이들하고 매번 다음 내년에도 열리면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재밌었어요. 네, 오늘 저와 함께 해본 대전 아트마임 페스티벌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와서 이 몸짓으로 말하는 게 뭔지 제대로 한 수 배우고 갑니다. 그럼 오늘 저의 소감 몸짓으로 한번 표현해볼까요? 힘든 순간 응원의 말이 아닌 가벼운 토닥임만으로도 위로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시기로 모두의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이때 즐거운 마임 축제 덕분에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간만에 찾아간 이 축제 현장이라서 그런지 보는 내내 좀 설렜다고 그럴까요? 기분이 좋았는데 더군다나 이 마임 축제라서 그런지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네. 무엇보다 우리 지원 씨가 보여준 마임 있잖아요. 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신 마임이에요? 전혀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마임들.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게 사실 마임이 이 몸의 언어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긴 한데요. 네. 근데 제가 봐도 조금 난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렇게 띵 하고 띵 문이 닫힙니다. 네. 내려가고. 네. 엘리베이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예, 또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또 엘리베이터 마임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설명하기 전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마임이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네. 제 마임은 이제 그만 잊어주시고요. 네. 마임은 직접 눈으로 봐야 더 멋지니까요. 내년에 펼쳐질 대전 마임 페스티벌도 기대해주세요. 네, 백지연 리포터가 준비한 소식 잘 봤고요. 다음은 박희영 리포터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네, 우리 지연 리포터가 이 밝고 힘차는 축제 이야기를 들려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주 훈훈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논산에 따뜻한 손을 가진 멋진 천사들이었는데요. 이 천사들이 손만 가져다 대면은 맛있는 음식으로 뚝딱뚝딱 변하고요. 또 그 음식을 맛본 사람들은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훈훈한데요. 어떤 친구들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여기는 TV는 사랑을 싣고 아니 다정다감입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분들이 바로 저기에 계시다는 거죠.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도 손 소독은 철저히.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복장을 봐서 요리하는 분들인가 봐요. 찾았어요. 제가 찾은 분들이 바로 저기 계세요. 세상에! 찾았어요! 저에게 있어서 이 진정한 봉사가 뭔지 알려주신 저희 스승님들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제가 스승님들을 찾아서 이렇게 멀리서부터 왔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두 손으로 따뜻함을 전하는 논산의 천사들이에요. 논산에 천사들이 나타났다. 이곳이 바로 요즘 논산에 선한 영향력을 마구마구 전파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들이 있는 것이죠. 아니, 제가 눈 떠보니까 이렇게 딱 변신을 했네요. 조리복이 정말 예쁜데요. 아니,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논산에 있는 학교에서 조리를 전공하고 있는 신진아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조리복을 주셨구나. 근데 보니까 조리실도 굉장히 깔끔해요. 네. 딱 보니까 널찍하게 빠진 공간에 반짝반짝 빛나게 관리한 조리 도구까지 완벽하죠? 아, 이게 아니지. 제가 오늘 학생분들이 좋은 일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무슨 일을 할 거냐면요. 논산에 있는 독거노인분들을 위해서 저희 전공을 살려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전달해드리는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시작하게 된 재능기부 도시락 공사는요, 올해로 3년째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친구들이 참 멋지네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셰프님 저도 돕고 싶은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했는데 잘 오셨어요. 저희 오늘 만들 조리가 장조림, 고추조림, 삼색전, 매실장아찌, 제육볶음이 있어요. 제가 사실 요알못이거든요. 요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 도움이 될 수 있게 오늘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어? 감독님 지금 무슨 소리 안 들리세요? 어머 세상에! 아, 안녕하세요. 아니 칼질 소리가 저는 난타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아니, 대단한 실력 장악 계신 것 같은데. 오, 실력이 상당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조금 할 수 있는. 네. 오늘 반찬 공사 간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요리를 만들고 계신가요? 저희는 지금 제육볶음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제육볶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뭔 것 같아요? 네, 채소 손질이랑 고기 양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리포터님도 저희랑 제육볶음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아, 저요? 네, 뭐 양파 썰면 되죠? 네. 제가 오늘 눈물 콧물 다 빼보겠습니다. 주세요. 어르신들이 드실 음식이라 그런지 재료 준비부터 정성이 가득하더라고요. 그 정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저도 양파 썰기에 도전해봤는데요. 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아, 이거 해보니까 생각보다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독거노인분들한테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드리는 게 너무 기특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독거노인분들 뉴스를 봤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다가 제 전공인 조리를 살려서 반찬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생각은 다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도 봉사활동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행동까지 실천하다니 정말 와... 아, 감동받고 갑니다 오늘. 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생각보다 더 마음씨도 곱고 기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대견하네요.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에서 어떤 음식이 탄생될지 기대되는 순간. 금세 첫 번째 반찬이 완성됐습니다. 어머 세상에. 어머 어머 어머.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조림인데. 어머. 너무 맛있겠다. 저 먹어보면 안 되겠죠? 아,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수많은 반찬 중에서 장조림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인분들께 이제 어떤 음식을 할까 고민하다가 단백질이 많은 장조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단백질의 짭조름한 장조림 어르신분들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봉사를 하면서 뭐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원래 처음에는 하라고 해서 그냥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집에 계시는 할머니도 생각나고 그래서 더 보람차고 더 나중에는 더 맛있게 해드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특해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자, 최고급 소고기에 직접 만든 양념장에 고단백질 계란까지. 어르신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니 그런데 혜영 씨가 갑자기 안 보이네요. 어디 간 거예요? 친구 혹시 네. 박혜영 리포터 봤어요? 저기 전구 치는 데서 전 먹고 계시던데? 아이 참 비밀로 해달라니까. 아이. 어? 혜영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모양만 예쁜 게 아니라요. 먹어보니까 맛도 네.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게 전이 만드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손이 되게 많이 가는 것 같은데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어도 어른들이 이거를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면 저절로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전이 그렇게 맛있었나 봐요. 우리 친구들이 예쁜 마음으로 정성껏 만든 음식인데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윤기가 잘 흐르는 게 먹음직스럽죠. 도혜민, 장조림 완성했어? 아, 장조림 국정이까지 끝났어. 어? 그런데 이 친구는 음식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재리나, 고추조림은? 다 했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요. 어?
아니 친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오늘 과정까지 했는지 체크하는 중이었어요. 아 그럼 친구가 그 총괄 셰프네요. 네. 오늘 전반적인 상황이 어떤가요? 아, 애들이 다 너무 잘 해주고 있어서 제가 뭐 딱히 할 게 없었어요. 아, 그럼 오늘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한 100점? 100점. 자, 오늘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기분이 어때요? 너무 뿌듯하고요. 할머님들이 이제 맛있게 잘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으쌰으쌰하며 요리를 시작한 지 어느덧 2시간째. 점점 그 끝이 보이고 있는데요. 친구들의 노력으로 하나둘 완성된 반찬들을 깔끔하게 배달하기 위해 소포장까지 완료! 짜잔! 어떤가요? 하늘에 봐도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그러네요.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겠어요. 완성된 건가요? 네! 와! 아, 그런데 이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안 먹어볼 수가 없죠. 누가 맛볼래요? 아, 또 저희 학교에 대장근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오, 대장근 선생님이 계세요? 네. 그럼 우리 다 함께 불러볼까요? 선생님! 오마라 아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대장근 선생님, 그럼 이제 맛을 보고 평가를 내려주세요. 맛을 봐야 할까요? 저희 아이들이 워낙 잘 만들어서요. 굳이 맛을 보지 않아도 맛은 보장이 돼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역시 제자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선생님도 아까 저처럼 조금 맛보셨죠? 조금요? 아,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뭔가 부족한 점은 없나요? 부족하기보다는 너무 완벽해서 아이들이 봉사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아이들이 다 정성을 담아서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드시는 분들도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포장하러 가볼까요? 아, 네. 포장만 하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잡고 이동해요. 네. 이제 어르신들에게 배달 가기 전 마무리 포장을 진행하는데요. 열심히 만든 반찬뿐만 아니라 요깃거리로 드실 과일까지 넉넉히 배달 준비 완료! 어르신들! 좀 맛있어요! 아침부터 분주히 준비한 도시락을 챙겨들고 아이들이 먼저 향한 곳은 구창동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였습니다. 이곳에 모여 함께 출발한대요. 오늘은 무슨 반찬 만들어 왔어? 저희 장조림이랑 고추조림, 삼색전, 매실장아찌, 제육볶음이요. 와, 맛있겠다. 어른들 좋아하실 거야. 아마. 네. 지난번에도 진짜 좋아하셨거든. 이번에도 아주 맛있게 잘 드실 것 같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도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가시나 봐요. 네, 아이들이 만든, 이제 학생들이 만든 음식을 어른들한테 이제 직접 배달해 드린다고 해서 같이. 이런 아이들 보면 어떠세요? 딸 같은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전달해 드린다고. 오늘 날씨도 아주 추운데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딸이 있는 엄마 입장에서 좀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요. 아침부터 준비한 노력의 결실을 이제 끝맺음하러 출발해볼까요? 어른들이 좋아하실 모습이 벌써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어르신, 네,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학생들이 반찬 만들어서 드릴 것 같아요. 학생들이 찾아오자 이 적적했던 어르신의 집가 마음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한참 먹겠네. 어머니 정말 좋으시겠어요. 예, 좋죠. 이거 누가 이렇게 해다 주겠어. 아이고, 이거 아침부터 우리 학생들이 만든 건데. 아유, 반찬하기 어려워요. 그쵸? 예. 어떠세요? 우리 손녀 같은 친구가 이렇게 했다니까. 아이고. 고마워. 좋다. 감사해요. 이렇게 신경 써. 저희도 만들었어요. 너무 보기 좋네요. 아, 우리 손녀딸 많어. 훈훈한 마음을 안고 서둘러 두 번째 어르신을 만나 뵈러 이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희가 직접 할머니 드리려고 반찬 만들어 왔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선생님들이 만들었다는데. 아이고, 드셔보세요. 예쁘겠네. 예쁘기도 만들었네. 아이고, 아이고. 천천히 드세요. 그거 있으시죠? 천천히. 이것도 있습니까? 네. 입에 마주셔야 될 텐데요. 더 드셔요. 어때요?
아이고 맛있어요. 아이고 어머니 집에 손녀딸 같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잖아요. 어떠세요 기분이? 아이고 기분이 좋지. 아이고 좋아요. 지금 뭐 얼마나 예쁘면은 계속 손을 잡고 이러고 있어요. 손녀딸 같아. 손녀딸하고 닮았어요? 많이 닮았어. 그러고 보니까 두 분이 좀 닮으신 것 같기도 해요. 맛있는 음식에 안마까지. 이야 진짜 손녀딸 못지않은데요. 정말 보기 좋습니다. 시원하죠?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오늘 오전 일찍부터 이렇게 음식도 만들고 또 집집마다 봉사활동도 하느라 정말 지칠 법도 한데 표정이 다들 밝아요. 오히려 저희가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저희가 기운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정말 천사들이 맞는 것 같아요. 친구는 어땠어요? 저희 올 때마다 항상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저희 음식 드시고 너무 맛있다고 좋아해 주시고 또 저희 손녀처럼 이뻐해 주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까 보니까 잃어버린 할머니도 찾았잖아요. 그쵸? 완전 똑 닮았죠? 네. 붕어빠. 완전 붕어빠. 우리 마지막으로 친구 멘트 듣고 마무리 인사할게요. 친구는 어땠어요? 저는요. 할머니 저희가 또 나중에 반찬 또 맛있게 만들어 갈 테니까 그때까지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그럼 우리 할머님, 할아버지들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시라고 마무리 멘트로 사랑을 한번 전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자신의 재능을 살려 작은 도시락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논산의 천사들. 이 친구들 덕분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처음에는 혜영 씨가 존경하는 분 만나러 간다고 해서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화면에 학생들이 나와서 좀 의아해했는데 다 보고 나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맞습니다. 이날요, 오전 9시부터요, 반찬 만들기를 시작해서 오후 늦게까지 이 40여 곳이 넘는 곳에 이 도시락 배달을 다녔거든요. 네. 지칠 법도 한데 힘든 기색 없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저보다 한참 어린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대견하기도 하고 또 존경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재능 기부라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음식을 전공하는 그런 친구들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 논산에 있는 여자상업고등학교 조리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친구들이었는데요. 이 친구들이 본인이 만든 음식을 어르신들한테 대접할 수 있을 정도로 요리 실력도 뛰어났고요. 또 이 친구들 중에서 수상한 친구도 많았고요. 네. 또 조리실에서는 안전과 위생까지 신경 쓸 수 있을 정도로 다 멋진 친구들이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지금처럼 따뜻한 마음 꼭 간직하고요.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길 제가 응원할게요. 화이팅! 네. 네. 자, 오늘 두 분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